우리 집에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열려라.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몇 명 들어 있음. 뭘 몇 명 들어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야, 야, 왜 이래? 야야, 얘 화났다. 야, 갑자기 왜 이러는데? 퍼지는 거 아니야? 아니! 바로사님 미제 폭탄은 어디서 사나요? 뭘 사요? 야, 잠깐만, 왜 이래, 이거. 자, 이렇게 하나를 담궈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같았을 경우에는, 예,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 야!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아니. 아, 우리 쓰레기통이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 리액션 안 되네요. 잉! 아살람말레이! 꿈! 드디어 터질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최근에 있어서 이제 가게에 썰 하나를 이제 풀자면 가게에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이제 명함을 가져갔어요. 아버지 명함에 그 핸드폰 번호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제 메시지를 갈긴 거죠. 계속 이제 문자로 괴롭히는 거야. 과로사 있냐 뭐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주문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아 그냥 안 먹을래요 쿠쿠로 삥뽕 이러면서 띵띵 문자 내역보는데 미친 새끼가 계속 나만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신고해 고소하자 그냥 고소 된다고요. 에이, 야, 그래도 저 보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새끼인데 그 고소 때리는 건 좀 미안하지 않냐? 어? 고소하지 말고 총으로 때리자고요. 그래,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 에이, 요즘 방송 안 하는 동안 진짜 존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진짜로. 내가 그동안 바쁜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손목 빨리 낫는 법. 아니 진짜 끙끙 어이없네. 너 임신했냐? 안 했어요! 끙끙! 아, 안 했다고요. 제가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제가 손목을 다쳤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롤이랑 스타크래프트를 못합니다. 손목이 지금 많이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냉찜질이랑 음찜질을 해야 돼요. 노사야, 금요일에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팬들이 너 선물 많이 맡기더라. 그 선물 다 어디 갔냐? 나한테 끙끙 게 없어요, 대체. 우리 아버지가 또 챙겨가지고 저거 한 거 아니야? 아니 팬들이 준 선물들 다 모아가지고 오픈 영상 하나 찍으면 유튜브 뚝딱이란 말이야. 빨리 내놓으세요 아버지. 가서 혼자 10만원쯤 긁으면 아버님한테 AK로 사인 받을 수 있냐고요. 아 뭐 사인이냐고. 네, 그거 해달라고 하면 해줄걸요? 아버지 워낙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우리 아버지 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유튜브 하려고 하더라고요 한때. 조회수 나오는 거 보고 자기 유튜브 할까 이랬었는데 막상 카메라 들고 뭘 찍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지 말라 했죠. 어차피 내가 꿀 빨 건데 꿀이 왜 도망치냐고 했어요. 지금 내가 꿀 달달하게 빨고 있구만 꿀이 도망을 칠 생각하고 그냥 장사 나라 했죠 그냥. 형님 네이버 인물 정보에 올라가 있으시던데 형님이 올라달라 했나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올라가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시리즈 이슈 스트리머 과로사 아버지 식당에서 파는 케밥의 정체 모양이 이래가지고 기존 글인가 해서 보니까 스트리머 과로사가 새로 개업한 아버지 식당을 소개했다. 생각보다 크기가 좀 적네요. 이제 글라스를 주문했다.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좋은 부천 알라딘 한번 쳐봐야겠다. 검사 들어간다. 부천 맛집 알라딘 케밥 커리. 제 짝꿍이 좋아하는 스트리머 과로사님 아버지가 열었는데 음식을 맛보러 갔는데 과로사님도 잠깐 봤어. 그래 이거 띵띵 핏이 딱 나네 이거. 제가 식당에 있는 담동아이도 메뉴 추천에 대해서 사장님께 여쭤보시면 말하는데 이 페이지에 있는 추천 메뉴가 사장님 핏인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한 거야. 추천 메뉴 이거 내가 한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과로사 추천 메뉴라고 써놓으세요 라 했더니 말귀를 못 알아먹어가지고 추천 메뉴라고 박아놨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음료 망고라시 무슨 맛일까 궁금했는데 카페에 있는 망고 요거트 스무디랑 맛이 비슷해요. 좀 더 시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음이 두 조각밖에 안 들어가서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 좋아요. 버터치킨은 정말 강추예요. 근데 버터치킨은 인정합니다. 불안이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커리와 같이 먹으니 꿀맛. 안에 있는 양고기 덩어리도 크기가 아주 크고 아주 부드러워요. 최종 메뉴 버터넌. 촉촉하고 맛있는 버터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커리 찍어 먹으면 기절. 첫 방문기 대만족입니다. 사장님, 과우사님 아버지도 너무 친절하시고 음식도 맛있어서 나중에 재방문 의사 유! 늘 그랬듯 내 돈 내 살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는 포스팅이에요. 뭘 해명해야 또 왜? 댓글에 계좌번호 남겨놨냐고요? 아니야, 우리 이런 거 안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맛있어요. 뭘 알바 얼마예요? 과로사 관련 좋은 정보 감사해요. 꼼꼼한 포스팅 잘 보았습니다. 덜치트 소개하고 정말 유서 깊은 글 잘 읽었고요. 다른 거를 조금 더 보도록 해볼까요? 특이하게 많더라고요. 알라딘 후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과거지도 아주 친절하게 자리 안내주고 설명도 너무 깔끔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4인치고 많이 먹었네요. 10만 5천원 나왔는데? 이게 내 명에서 이걸 먹을 수가 있어? 말이 되냐. 가는 길 자체는 거의 직선이라 간단했어. 근데 큰 책 모형이 쌓인 광장 같은 데서 어떤 유튜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 추고 계셔서 문화 충격받음. 이게 이제 부천이죠. K부천 맛 좀 봤니? 솔직히 후기를 써보자면 치킨 케밥 살면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음. 여태까지 먹었던 커리들보다 매우 맛있었다. 이거는 로산의 식당이 아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맛 괜찮음. 나 맛없으면 아예 리뷰를 안하고 맛있을 때만 리뷰하는데 진짜 좋았음. 아, 드디어 오늘 알라딘 갔다. 어제는 안타깝게도 제주 수진을 알라딘에 갈 수 없었다. 존엠 슬펐음. 맨 처음에 나온 건 치킨 케밥이었음. 이게 존나 히트임. 개맛이었음. 나중에 여기 또 오면 이거 또 시켜 먹을 것 같음. 크기가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먹기 좀 힘들었음. 입이 작아서 얼굴에 묻히고 지랄도 아니었음. 야! 쇼미더머니 나가냐 이... 야!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켰는데 갑오징어 많은 거 아니냐고 걱정 좀 했네. 갑오징어 음식 좀 포기했다.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기다리니까 버거킹에서 와퍼 좀. 야! 아니 기다리려고 다른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와서 또 먹어? 닉네임 배부른 돈. 좋네요. 지렸다. 과사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밥 먹으러 갔다 화장실에서 뵀었는데 그때 바지를 신발 끝까지 내리고 소변을 부셔서 적지 않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거 진짜인 것 같은데? 제가 바지를 중간까지만 내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말라가지고 한번 살짝 내리면 팍 하고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가끔 바스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내가 문 닫고 쌌는데 누가 뒷문 연 거야. 그래서 내가 빵댕이를 누가 봤어요 그때. 그래서 아! 내가 진짜 표정 존나 그냥 완전 세상 멸망한 표정을 이러면서 이렇게 딱 그러다 보니 바로 문 닫더라고요. 이게 남자는 알아요. 아니 이게 남자는 알아요. 이게 바지를 이렇게 딱 잡고 싸면은 방향 조절이 안 돼요. 방향 조절이 한 곳이 아니고 이렇게 양쪽으로 쏠 때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연사를 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었었을 거야 아마. 아이씨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